네,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모처럼 기쁜 소식이었죠.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추가 확보하며 하반기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를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11월 집단 면역 약속을 지킬 수 있겠냐는 우려가 많았죠. 이보다 앞당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한 목소리로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여 사흘 말까지와 상반기 중의 접종 인원을 더 늘리고 집단 면역도 더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분기 중 도입 예정 백신이 약 8천만 회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토대로 9월 말까지는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하여 1차 접종을 완료하겠습니다.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중 1,2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해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고 일부 백신 도입이 지연되면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2차 접종분으로 확보한 백신까지 1차 접종으로 돌려 1차 접종 속도전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홍 대행은 상반기 중 1,809만 회분이 공급되며 3분기엔 접종 목표인 2,400만 명을 훨씬 넘는 8천만 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집단 면역 조기 달성에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를 탄채 백신을 맞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접종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접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간 접종, 주말 접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종을 확대하고 문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스탠리역 노바백스 CEO를 만나 백신 조기 도입을 협의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